야. 바보이.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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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일리지
난 백화점 가는 이유 굳이 꼭 뭘 사러 가는 게 아니야. 난 진짜 굳이 내가 커피 마시러 가거나 아니면 디저트를 사러 가거나 아니면 주차가 되니까 공짜 주차가 공짜 주차 때문에 갔다가 커피를 마시러 한번 갈까? 뭐 이런 이유로 어쨌든 되게 다양하게 데리고 가거든요. 의도하진 않았는데 먹을 거, 쇼핑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리고 데이트 주로 뭐 하지 자기야? 아 넷플릭스 많이 보고 근데 주말 아니고서는 평일에도 만나도 늦게 만나니까 거의 맛있는 거 먹고 운동하고 그러는 곳 다 가요. 주말만 좀 시간이 남는데 그럼 주말은 좀 멀리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드라이브 조금 하고 나 뭐 이거 살 거 있어서 아니 뭐 공짜 커피가 어려 아니 뭐 여기 가야 되는데 주차가 되니까 이렇게 그냥 끌고 가고 그렇죠. 저기 어제 우리 내 친구가 봤다고 루이비통 우리 어디서 봤대? 그랬더니 신세계에서 봤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신세계 갔지. 루이비통이랑 13층에서 봤대. 근데 우리 간게 루이비통이랑 13층밖에 없잖아. 다 봤던 얘기네. 이러고 문화 감사합니다. 우리 현금이요. 저 관리 받으러요? 저는 지금 요즘은 얼굴은 그 티타늄 할 때는 노래를 다녀요. 티타늄 할 때. 최근 외국 여행 다녀오신 것 같아요. 올해 많이 못 나갔어요. 올해, 봄에 좀 많이 나갔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도쿄를 가야 되는데 가볍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가기 전에 주문하고 갔다 하고 차가 안 나와 있어요. 저는 토요일만 거의 계속 같이 있으니까요. 토요일도 같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받아야만 저는 가고 싶으니까 남자친구들은 혹시 직장인인데 트레이너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운동을 되게 좋아하고 운동 오래 하고 뭐 그렇기는 했는데 트레이너 아니에요. 근데 진짜 저 아는 언니들도 묻지도 않고 그냥 헬스 트레이너로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나친 헬스 트레이너 아니었어? 당연히 헬스 트레이너인 줄 알았어. 이러고 저 나이는 많이 그죠? 뭐 안 사고 나면 허전한데 요새는 뭐 있잖아요. 마음을 다스리죠. 저걸 사봤자 한 번밖에 안 입을 거야. 저걸 사봤자 두 번 신으면 될 거야. 라고 하지만 어제도 결국 신발을 사고 나고. 근데 그거는 저도 그렇고 남친도 그렇고 저건 진짜 너무 예뻐. 사야 돼. 이러는 거라. 결혼은 모르겠습니다. 아까 친구가 말했는데 결혼은 교통사고 같은 거라고. 손을 확 당하는 거라고. 내일 만나냐고요? 내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평일에 만나는 건 오래 안 봐요. 차비 제일 아까울 때요? 어디였더라? 어디였지? 거기, 거 현대인가? 10분에 2,000원인데? 거기 갔을 때 진짜 아까웠고. 그런데요. 10분에 2,000원인데. 사실 주차비, 그리고 기름값 나 싼데 아는데 지금 당장 기름이 없어가지고 진짜 얼마지? 2천 몇백 원 해야 되는 데서 넣어야 될 때. 그리고 용산이 주유소 싼 데가 진짜 없어요. 용산, 그리고 강남.
강남 그 약간 청담 요 압구정 요쪽은 진짜 딴 데가 없고 경산은 이건 주에서 딴 데가 정말 없어요. 그쵸. 백화점의 꿀잼은 마감 시간에 빵 세일, 뭐 먹을 것 세일, 그거 그 즉석 식품 세일 그 그거죠. 고민하다가 라방 보고 와 우주는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후기를 남겨주시면 제가 기프티콘도 쓰고 아니면 고민하실 게 있으면 제가 상담도 잘 해드린답니다. 우주는 이상하게 좀 여자분들이 수다 떠는 느낌으로 DM이 많이 와요. 제가 댓글을 잘 안 보잖아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댓글이 외국인들한테 Gracias.
한 번 계속 한 번
izin dengan cara sederhana. Jadi gatal ini. Mau merantau Bunda. Apa kan diizinkan Bunda? Saya izin merantau ya Bunda. Lancar banget. Saya mau naik ke dalam nanti. Dia tinggalin kamu saya, terus saya bilang itu.